마스크 벗고 자세한 설명을 엄청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멤버들이 뽑는 뮤비 속에서 명장면이 있다면 네, 럭키언. 럭키언의 명장면을 하나 생각했어요. 네. 듀오가 묶여있는 게 있는데 묶여서 몸부림치는데 표정 연기가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럭키원에서는 진짜 카이가 춤추는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최고의 장면. 사실 네. 카이 씨가 럭키원에서 약간 그 스포 형식으로 몬스터를 몬스터가 영 그 다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몬스터를 맞아요. 맞아요. 원래 이거 선공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네. 네. 감독님께서 몬스터 안무를 추라고 네. 갑자기 먼저 네.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같이 공개를 하게 됐네. 네, 아무튼 몬스터에서 이제 몬스터는 디오가 그 CCTV 위에 앉아 있는 게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오 팬이세요? 너무 좋아. MC를 잘 봐서 꽂혔어요.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다 명장면이에요. 랩하는 장면도 멋있고. 오, 진짜. 네, 그리고 첸 씨도 이렇게 여기까지 옷골라 쓰고 있는 것도 멋있고. 소영 이거 하는 것도 멋있고. 시은이 형도 멋있고. 디오 거기 앉아있는 것도 멋있고. 멋있습니다. 자.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그 곡에 각각에 맞는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가보겠습니다. 몬스터부터 한 번씩 쭉. 아니면 지목으로 할까요? 어, 좋다. 지목. 가장 그래.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 그래, 몬스터. 몬스터. 잘 어울리는 멤버. 일단 몬스터부터. 그러니까 컨셉이 잘 어울리는 멤버. 오케이. 하나, 둘, 셋. 몬스터. 다 잘 어울려. 몬스터. 다 잘 어울려. 헬시를 지목 하신 분이 누구세요? 저요. 지모지요? 너 누구였어? 진열이 형. 7만원 준다. 어, 진짜? 나도 찬열이 형. 저 갑자기 살펴. 어제까지 14만원. 7만원. 세훈이 씨. 아, 카이 씨가 왜 어울린다고,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사실 찬열이 형. 저는 카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세상 제일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몬스터가 가장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럭키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만원. 오케이. 하나, 조용히 해. 15만원? 정정당당하게. 걘 15만원이래요. 한열 씨가 됐는데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15만원 되는데. 네, 돈이 많고. 아, 그런 소리 진짜 장난 없어. 장난 없이 다시 합시다. 하나, 둘, 셋. 셋. 짠. 아, 다 잘 어울려. 네, 다 잘 어울리는 걸. 네, 이번에는 엑소 멤버들을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엑소 집중탐구. 빠밤. 빠밤. 어?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써있어요. 아니, 왜? 원래 보통 그래요. 보통 이게 흥행상 그런. MC를 많이 안 해봐서. 네. 자, 훈아, 세훈아 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어깨 깡패 세훈. 세훈이의 어깨 넓이 공식 기록을 재봅시다. 빠밤. 주자 가져와. 어, 진짜 있어. 감사합니다. 갑니다. 세훈 씨 여기 끝자락으로 가볼게요. 네. 갑니다. 센치로 재고 있습니다. 센치로. 48, 49, 49.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게. 얼마나 넓은지 비교 한번 해볼게. 나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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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